상상주? 네, 동네 아줌마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 앞발 뒷산 제일 큰 소나무 아래다 집 지어드릴 거예요. 그럼 아빠도 좋아하실 거예요. 이제 그냥 우리 철옹이가 그냥 꺾고나 다 컸어. 여보, 여보, 여보. 철옹이가요, 당신 시집을 마련해 주겠대요. 이렇게 효자예요, 우리 철옹이가요. 여보. 아, 말이 좋아서 수목장이지. 솔직히 그거 좋은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다고 나쁠 건 또 뭐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그 방법 말고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뭐 그렇긴 하지만은 나무 밑에다가 뿌렸다가 그저 누가 만에 하나 나무라도 살려버리면 어떡해요? 불이라도 나면요. 아니, 왜 있지도 않은 일을 미리부터 걱정을 하고 그래요? 그래, 자네 수목장 하기도 전에 괜히 소치는 소리 하지도 마라. 그 내가 아는 사람 하나도 저 수목장을 했는데 말이야. 그 산주인이 나무를 베어가는 바람에 그냥 아주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괜히 형님하고 저만 일거리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런 소리 말어. 우리가 철옹 엄마 도와야지 누가 돕겠어. 그래도 이런 일은 당사자인 철옹 어머니가 하셔야지. 지금 철옹 엄마가 그럴 정신이 어디 있어. 잔소리 말고 어서 준비해. 이제 출발해야지. 알았어요. 아이고, 철옹 엄마 이제 오는 거야? 아이고, 벌써 왔나 보네? 철옹 엄마 조금만 기다려. 이제 준비되는 대로 출발하면 돼. 철옹이 여사 입을 보니까 아주 듬직하더구나.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그래, 그래. 잘 생각했다. 저기요, 근데요. 저기 정말 죄송한데 저 수목장 안 할래요. 얘 안 하는 것이 좋겠어요. 응? 아니, 철옹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아니, 지금 재수 준비 다 끝냈는데. 예. 그건 그냥 드시고요. 저 수목장 얘기는 저기 없었던 일로 해주세요. 죄송해요. 아, 철옹은 어젯밤을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 근데 왜 생각이 갑자기 바뀌었어? 아, 그냥 그건 묻지 마시고요. 그냥 없었던 일로 해주세요, 어르신. 응? 아니, 이 사람 왜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갈피를 못 잡아? 엄마가 갈팡질팡 결정을 못 하시면요,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제가 상주니까요. 아빠 수목장 할 거라고요. 인서가 잘 모르면 넌 잠자코 있어. 엄마는 글쎄 가만히 계세요. 아빠는 제가 모실 테니까요. 인서가 넌 그냥 가만히 있으래도 그냥. 저 그러지도 말고 이리 들어와 봐. 그래, 들어와. 아니, 무슨 일로 또 그래? 철웅 엄마, 왜 갑자기 마음이 변한 거야? 아버지, 지금 저 동철이 오고 저 권사량이요. 그 양지 바른 곳에서 수십 년 잘 자란 소나무 한 그루 정해놨습니다. 그래? 근데 하지만요, 언젠간요 그 산을 팔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철옹 아버지가 계셨던 자리도 어떻게 될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아유, 예전에 산을 팔려고 그랬지만 지금 그럴 일 없으니까 안심해도 돼요. 아이고, 어르신, 그건 모를 일이잖아요. 각서라도 한 장 써주시면 몰라도. 어? 아니, 엄마는 왜 말을 못 믿으세요? 지금까지도 아빠 사도 잘 지켜주셨잖아요. 홍익이 할아버지, 잘 부탁드립니다. 쟤 어른스러운 소리를 한다, 너? 어? 아부마? 상주요, 상주. 네, 알았어. 자, 시작해. 자, 철웅아. 그 상 위에 올려놓고 어서 자를 준비해. 어서. 저 철웅이 어머니도요. 우리 괌 중리에서 수목장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옵시다. 가뜩이나 작은 나라 좁은 땅에서 요만 자꾸 늘어가는 이런 현상은 우리 모두가 피해야만 합니다. 그걸 제일 먼저 나이 어린 철웅이가 실천에 옮긴 거예요. 철웅아, 네가 아주 생각 잘한 겨. 그래, 기특하다. 아이고, 참, 오늘 참 역사적인 날이네요. 자, 이제 그만 절들해.
좋겠네요. 이전보다 더 좋은 데로 오셨어요. 아, 그럼. 아야, 아주 좋은 명당에다가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요. 아빠, 여기서는 멀리까지 잘 보이니까 저 학교 가는 것도 좀 보시고 엄마 일하는 것도 좀 보세요. 당신 할머니는 왜 이렇게 장팔이 많은지가 모르겠어요. 헤어지고 또 헤어지고 뭐 잠깐만 안 되었다. 이번쯤은 집에 와서 멈춰두는 것이 좋겠어. 아, 엄마 왜 이래요? 아, 우리 둘이 빨리 안 돼요. 안 돼요. 아, 지혜 씨, 요즘 왜 그래요? 무슨 문제 있어요? 아우, 속 터져 미치겠네, 정말. 뭐 때문에 그러니? 아니, 왜 뒤에서 남의 함담을 하고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형님이 며느리 교육을 좀 잘 시키시라고. 교육이라니? 말 조심해! 태민이 자네 며느리도 말이야. 그렇게 계산이 빠르다면서 작은 며느리한테 구박 좀 받겠구만.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분가요? 너 혹시 봐둔 아파트라도 있냐? 지금 전세 얻을 그 돈, 저... 현찰로 주시면 안 될까요? 다른 데로 말 못해? 그럼 정말 증권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거 하다가 돈 많이 날린